신명기계 역사서에서 이제 지금 어떤 내용들이었나, 여호수아기 판관기 이런 얘기들 드렸고, 사무엘기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판관기 같은 책은요, 판관이 12명이 등장을 해요. 이제 항상 그 12명, 이제 뭐 12지파, 뭐 12제자, 12라는 숫자가 이제 성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태양력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작품, 그런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12, 365, 뭐 7, 10,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십진수라든가 태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다음에 뭔가 꽉찬 어떤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판관들이 12명 이외에도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딱 12명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대판관과 소판관으로 되어 있어요. 대소의 차이는 내용이 많은 건 대판관이에요. 근데 이름만 나와 있는 거는 소판관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삼손, 이런 사람들은 대판관일까요? 소판관일까요? 당연히 대판관이죠. 왜냐하면 이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오드니엘, 뭐, 이렇게 이름들만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소판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대판관, 소판관의 이야기가 지그재그의 그 A-B 뭐 이런 식의 구조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판관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판관들의 얘기가 쭉 나올 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딱 구조가 이렇게 고착이 되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서클로 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거죠. 이제 성서가 이야기하는 죄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느님 없이 사는 삶이 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 취미 활동으로 성당 열심히 다니시는 거면 하느님 없는 행위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성당을 열심히 다니셨지만 하느님 없이 그냥 자기 식으로 다녔다면 이거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없이 사는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하느님이 벌을 내리신다, 징계. 그래서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받거나 뭐 이스라엘이 이제 좀그뭐 실패를 하거나 이제 멸망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도 그냥 이스라엘이 누구누구 나라에게 졌다, 뭐 어떤 부족이 졌다, 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실패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절망의 상태도 하느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보는 거고요. 이 역사서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벌과 징계의 상태에 있을 때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자기네가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롭게 알면서 안 내용은 뭐냐면, 아, 우리가 하느님 없이 살았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회개가 이루어져서 부르짖으면은 판관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관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평정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판관들의 얘기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일, 그래서 벌을 받는 일,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일, 그리고 다시 판관들을 통한 구원.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서 또 죄를 짓고,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게 신명기계 역사서의 역사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계 역사서는 신명기계 역사서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은 역대기와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아담부터 유배까지의 역사를 쫙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기, 느헤미야기는 귀환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역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이때 이미 책을 읽어보면요, 어느 누구누구의 어떤 실록, 어느 왕조의 실록, 뭐 역사, 뭐 이런 어떤 그 책들의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이렇게 그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미 왕조 실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만든 책이 역대기계 역사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다 역사적인 어떤 역사서로서의 특징을 보다 좀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귀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722년 남쪽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587년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빌론에게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를 가서 이제 바빌론도 끝까지 이제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거대했던 바빌론 제국을 계승해서 전체를 제패하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키루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미 아주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 워낙부터 태생 귀족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리더십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방식은 뭐냐 하면 이전에 대제국이 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이전에 대제국은 나라를 통솔하기 위해서 쿠데타 세력을 없애야 됐었고, 그래서 지방에 쿠데타 세력들을 전부 다 중앙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에 다들 유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유배의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비로 둬도 이 사람들은 저항 세력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뭐 여성들, 노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전혀 어떤 그런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리더들이 다 유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리더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되냐 하면 아니에요. 새로운 신진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이전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좀 열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제 신진 리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키루스라는 인물은 아시리아나 바빌론 대제국에서 썼던 강제 이주 정책을 안 써요. 안 쓰고 오히려 온건 관대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옛날에 바빌론 제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도 된다. 그러니까 있을, 여기 남을 사람들은 남아 있고 갈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바빌론 유배가 70년 이상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배 1세대는 돌아가시는 거고, 거기서 태어난 교포 세대들이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으네요. 그 디아스포라의 교포 세대들이 이제 남아있는 건데, 돌아가라고 했을 때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만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지, 바빌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뽑힌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어떤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일단 그 한 번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번의 귀국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세스파스차르라고 하는 이미 이제 왕족이에요. 왕족의 사람을 대표로 하는 귀국단이 먼저 오게 돼요. 이제 와서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너무 이제 폐허가 된 상태잖아요.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어떤 힘을 다시 이렇게 규합을 하려면, 어떤 그 정치적인 자리를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정교가 유착된 상황에서 종교적인 힘을 발휘해야 정치적 힘이 발휘가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성전이 무너지고 유배를 가거든요. 근데 와가지고는 제2성전을 짓게 해요. 이제 지으려고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국단이 도착을 하는데, 즈룹바벨과 예슈아라는, 즈룹바벨은 이제 그 왕손이고요. 예슈아는 이제 대사제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이제 정말 제2성전을 져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조잡했다, 이제 이런 어떤 인식들을 갖게 되죠. 어쨌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귀국단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서를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캐릭터인데, 이 사람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뭘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의 여름 궁전에서 술잔을 날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더우면 여름에 피서 가는데, 여름 궁전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술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느헤미야 기와 에즈라 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느헤미야 자료라는 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야말로 그냥 굉장한 성공을 이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술집 장사, 바에서 그 사장님이셨던 분이 이제 페르시아 왕하고 굉장히 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조국은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페르시아 왕이 너를 총독으로 임명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진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세스파차라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미 초석을 잡았고, 그 다음에 즈룹바벨이 성전을 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전을 졌으니까 이제 성벽을 구축합니다. 한양 성벽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성벽을 구축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래서 자치권을 획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귀국단으로 오는 사람이 에즈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제예요. 사제라서 이미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구축됐으니 이제 마음의 어떤 그 성벽을 쌓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미 유배 중에 만들어졌던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헌법으로 반포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번의 귀국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성서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가 워낙부터 이제 기득권이었던 사람들, 저항 세력이었을 있었던 사람들이 끌려간 건데, 와서 보니까는 이제 새로운 신진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유배로 끌려왔지만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그 어마어마한 땅이 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그 집은 우리 집이고 너가 다시 거기서 살면 된다라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는 건데 70년 동안 그 집이 그대로 그냥 있었을까요? 머슴들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니죠. 머슴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돌아온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네들이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지금 이쪽에 이제 원래 땅에 있었던,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게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옛날에 기득권자들은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 토대를, 이제 자기 기득권의 토대를 삼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새로 이 신진 리더들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리더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까요? 협조했을까요? 반대하죠. 왜냐하면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건 옛날 기득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전, 이 사람들을 비성전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이쪽은 성전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우리 집인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면 이 땅은 우리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광복을 맞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 왔지만, 사실은 훨씬 더 혼란스러운, 귀환 공동체의 문제는 훨씬 더 혼란스러운 문제를 갖게 됐었던 겁니다. 결국 누가 이기냐면 원래 기득권자들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새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에 이제 다시 자기네들이 이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역대기계 역사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역사의 어떤 그 제작 목적을 본다면, 신명기계는 유배를 가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쫄딱 망한 다음에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거를 역사를 회고하면서 쭉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뭘까? 왜 유배를 왔을까? 그러면서 쭉 역사를 돌아보니까, 봐라, 계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지 못했고, 전례도 그렇게 통일되지 못했다. 그러니 왕들을 쭉 보면서 심지어는 다윗 같은 성왕도 이렇게 하느님 없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 바세바 사건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죠. 이 바세바의 실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하느님조차도 속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그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이제 하느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인물이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려고 했을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아는 이제 그 바세바가 임신 얘기를 하니까 우리아를 다시 불러가 우리를 불러서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집에 가서 자게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면은 전쟁 중에 자기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죠. 그래서 집에 안 가고 병사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초대를 해가지고 더 술을 많이 먹인 다음에 이제는 가겠지 했는데 그때도 안 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최전선에 우리아를 배치해서 죽게끔 하죠. 근데 우리아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주변 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다윗이 하느님 두려운 줄 몰랐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고발이 되는 이유가 망해서 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망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다윗 같은 상황도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우리가 망한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근데 이제 역대기 역사서는 유배를 갔었지만 다시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아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느님의 거처를 만들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가 과거 고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지향적인 얘기. 그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 같은 경우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000명을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자들의 난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역대기의 역사서에서는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지혜의 대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내용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서화지에서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의 책인데요. 전체적인 조감을 보면 시서에 시편과 아가가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혜서에는 지혜문학 5경이 있습니다. 아까 모세 5경 말씀드렸는데 지혜문학 작품도 5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펜타곤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유다인들이 봤을 때 오는 방어, 수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 펜타곤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유다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댔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죠? 5라는 숫자가 성서에 보면 모세 5경, 뭐 지혜문학 5경, 그다음에 시편도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5개의 노래집이 연합으로 되어 있어요. 5라는 숫자가 무지 많은 거예요. 근데 펜타곤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유다인들의 유다이즘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호, 방어, 뭐 이런 보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이제 시편 아까 이 시서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은 시편 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다 노래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국말로 시편이라고 번역돼서 무슨 시집 같은 느낌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 말은 찬양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힐림 찬양가들. 이라는 것을 노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성물도, 수도자들이 하는 성물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노래로 해야 됩니다. 노래. 예, 왜냐하면 시편이 한국말로 시편이지. 예, 그리고 영어로는 psalm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psalm. 근데 이게 히라버가 psalmoi에서 히라버, 그리스말 프살모이에서 음역돼서 프사함이 된 거예요. 근데 프살모이라는 말이 뭐냐면 현악기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가는 이제 번역이 잘 됐죠. 그 사랑의 노래죠, 노래. 그래서 아가는 이제 그 신랑 이제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막 헤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오페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신부의 아리아, 뭐 신랑의 아리아 이런 것들이 다 연합이 되어 있어서 다 일종의 연가 모임집, 연가 사랑의 노래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편도 다섯 가지 구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종결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시작이 되고 또 아멘이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아멘이 종결 찬양이기 때문에 아멘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끊어 보니까 모두 다섯 개의 노래집이 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지혜문화학 오경은 욥기, 잠언, 코엘렛, 지혜서, 집회서. 지혜서, 집회서는 제2경전에 속하는 책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 뭐 이런 거는요, 하느님의 율법이고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가 이렇게 연역적인 거,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따르게 하는 이런 내용이라면 시서와 이 지혜 문학은요 귀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 뭐 주시고 이렇게 뭐 율법이고 뭐 예언이고 이런 거보다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우리 삶을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결국 하느님 없이는 안 되겠더라라고 하느님께 소급해서 올라가는 그런 귀납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러시니까 너네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게 모세 오경, 예언서 뭐 이런 거라면 시서와지에서는 살아보니까 하느님이 계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성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 좀 다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문학이 왜그 노래인가? 왜 그래서 시편이 왜 그렇게 그 유명한 책이 됐는가? 사실은 저기 매일마다 읽게끔 되어 있는 성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다 통합해서 매일마다 읽게끔 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시편이에요. 미사 때마다 화답성으로 시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도자들은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편을 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시편이에요. 왜 인용이 쉬우냐면 노래니까 인용이 쉬운 거다 외워가지고 지금 그대에게 다시도 지금 노래로 들었잖아요. 그냥 중얼중얼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인용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책이 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노래냐면 유배 중에 이 노래 집이 많이 이렇게 그 편집이 되거든요. 노래가 모아지는 거예요. 모음집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한번 옛날에 그 LA에 강의를 갔을 때 그때는 우리 분원이 없어서 어떤 분 집에 제가 묵게 됐어요. 이제 어떤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매일마다 가요 무대를 보시더라고요. 여기도 가요 무대 나오나요? 아, 그러시죠?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필이면 재밌는 것도 많은데 왜 가요 무대 보시지? 근데 그 가요 무대가 당신의 존재론적인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그 옛날 추억의 노래들을 여기서 들으시면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이 가지는 기능이었는데요. 유배를 가서 자기네들이 불렀던 그 노래들을 수집하면서 자기네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배 중에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 집대성되게 되는 거죠. 예.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유학할 때, 이제 그 추기경님이, 그때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계셨을 때인데요. 추기경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미사를 하는 거예요. 미사를 하는데, 그 151번 아시죠?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예. 근데 그거 늘 불렀던 노래잖아요. 근데
그 한국말로 미사를 하는데 그 영성체를 할때 주여 임하소서 제 마음에 내 마음에 그걸 하는데 수도자로서도 한국인으로서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북받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수도자로서도 그렇고 뭐 아무튼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마어마한 교수님들과 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책들과 강의와 이런 것들로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노래구나. 학설이나 어마어마한 학자의 강의나 어마어마한 신학적 저서보다 그걸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하느님과 가까이 느끼게 했었던 것은 그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접근보다도 간단한 누구나 부를 수 있었던 그 일반적인 노래상과 하나 부르는 것이 내게 하느님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작품이 노래들인 거예요. 그 특별히 시편이라는 노래는. 그래서 뭐 애국가를 부른다거나 우리가 어디 가서 아리랑을 부른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 어마어마한 이론이 그 안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더라. 단순히 그냥 노래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히브리시의 양식 분류, 이건 뭐냐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무슨 뭐, 이게 찬양시냐, 탄원시냐, 뭐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을, 양식들을 구분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탄원시고, 그다음에 찬양시고, 결국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탄원하면서 부르짖으면 즉시 하느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찬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히브리시의 테크닉들, 이 히브리 말 본문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시면은요, 옛날에 왜 중고등학교 때 두운, 요운, 가군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무슨 뭐, 교차배열법 뭐 어쩌고 뭐 이러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고, 아가는 이제 여러 노래의 연합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혜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예, 지혜 문학의 어떤 이제 특징이 있고 종류가 있다면 이제 실용적 지혜, 철학적 지혜 요거 먼저 보겠 이걸 뭐 이제 먼저 보겠는데요. 욥기라던가 코헬렛 이런 책들은 철학적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사변적으로 이렇게 뭐가 정말 지혜인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이런 것들을 사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면 실용적 지혜는 잠언 같은 거예요. 잠언이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실용적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종류가 있고요. 그 작품들을 조금씩 기억을 해본다면 이제 욥기라는 책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또 워낙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책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책이죠. 욥은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의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고통에 대한 건데 그 신명기적 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다이즘의 근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다 말씀드렸는데 신명기적 사고에서 한 분이 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선 벌학에 대한 거예요. 임과응보. 즉, 계약을 잘 지키면 하느님이 상을 주시고, 계약을 성실하지 못하면은 벌을 주신다라는 이런 어떤 임과율적 사고가 신명기계 신학의 아주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의식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지고 성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과 대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경우. 그래서 신명기적 사고에 의하면 모든 고통은 죄의 벌이에요. 인과율적 사고라서. 그래서 죄의 벌이 고통인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 사상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의인의 고통이라는 것이 신명기적 사고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악인만 고통을 받는 거지 의인은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의인인 욥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설정을 통해서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이제 욥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이 세 명이 등장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욥은 이거예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근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신명기적 사고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저기 친구들은 아니다. 네가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 신명기적 사고에 의해서 죄를 빨리 찾아내고 빨리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너가 고통에서 이렇게 구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강조함으로써 신명기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아니다. 분명히 신명기적 사고는 정당하기 때문에 너가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들 이제 이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욥이 얘기를 하죠. 너네들 필요 없다. 이제 내가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의인 내가 죄를 안 졌는데도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속으로 이렇게 하게 했는지 몰아갔는지 내가 그걸 직접 물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을 만나죠. 그래서 만나서 하느님이 그럼 너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고통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주춧돌은 누가 놓았냐, 하늘의 별은 누가 놓았냐, 바닷물은 누가 이렇게 해놨냐, 이렇게 일반적인 그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겁니다. 뭐냐면 하느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께 너무나 대들었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느님은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느님께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냥 이제 딱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은 하느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느님이 초대한 은총의 자리이고 지혜문학적 교실이구나. 그래서 고통은 죄의 벌이 아니라 고통은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의 자리이면서 지혜문학적인 교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전통적인 사고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드는 굉장히 도발적이지만 신학의 깊이를 굉장히 넓혀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고통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신명기적 구약의 사고에 의하면, 고통은 죄의 벌인데, 이제 욥기에서 이게 이제 이런 정도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시가 되게 되고, 이제 신약에 가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하느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었으니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아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과 하느님의 사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냥 도덕적 감수성과 영적 감수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냥 저 같은 경우 수도자가 굳이 아니어도 굉장히 의롭게 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왜 수도자가 되냐면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도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통은 뭐냐? 의인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건너가게끔 하는 일종의 빠스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 없이도 그냥 의롭게 살수 있는 거죠.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굳이 천주교 신자인 이유는 이걸 통해서 고통이든 뭐든 뭐를 통해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6기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코헬렛 같은 책도 굉장히 좀 도발적인 책이죠. 헛되고 헛되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허무주의적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 한국말 헛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 무슨 뭐냐 하면 숨, 수증기, 연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숨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숨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예, 근데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잡혀지나요? 숨이. 연기 이런 거 잡혀지나요? 안 잡혀지죠. 그래서 너무나 자기한테 소중한 것 같아서 잡으려고 하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 헛되고 헛되다. 이제 헤벨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헤벨이 숨, 연기 뭐 이런 건데 왜 헛되냐 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헛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잡을 수 없는 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고 자기가 일생을 다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를 아주 충만하게 사는 거. 뭔가를 위해서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이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이런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코헬렛을 읽어보면. 근데 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까르페디엠인 거예요. 까르페디엠 뭔지 아시죠? 지금 여기를 즐기는 건데요. 이제 그냥 뭐 즐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게끔 지금 충만을 사는 것만이 지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코헬렛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재밌는 글을 읽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 평준화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40대가 되면은 미모의 평준화. 옛날에 이쁘고 뭐 어쩌고 이랬어 하더라도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좋아서 뭐 좋은 대학을 나오셨던 머리가 뭐 안 돼서 했던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깜빡깜빡.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대학 나왔다 하더라도 어저께 무슨 일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지식의 평준화. 예. 60대는 건강의 평준화인가요? 예. 그래서 뭐 뭘 한다 하더라도 다 이제 같이 아픈 거죠. 70대가 되면 경제, 부의 평준화. 어차피 70대가 되면 다 물려주고 어쩌고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싸가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제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그냥 양로원도 가야 되고, 실버타운도 가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80대가 되면은 이제 죽음의 평준화죠. 정말. 그건 코엘렛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혜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아주 평등하게 적용되는 거,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건, 죽음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게끔 그런 충만함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코엘렛이라는 책은 굉장히 이제 뭔가 비관주의적이고 퇴폐주의적인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지혜서 같은 경우는 역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지금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겠죠. 예, 당시 최고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제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제 반겨주면서 그 사람 이름에 도시를 지어준 게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진 도시겠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유다인들, 교포들인데, 이 교포들이 그 젊은 청년들,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젊은 청년들에게 히브리적인 그 전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 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말 아시죠? 그죠? 디아스포라에서 만들어진 유다인의 지혜가 지혜서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이거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엮어놓은 책이 집회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책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 즉 어저께 타나크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신명기적 이 역사서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역사서가 없는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서 전기 예언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후기 예언서는 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대소의 차이는 분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책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은 대예언서고 12소예언서는 이제 이렇게 짧은 책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그 한자가 나오죠. 예, 그 앞에 있는 예언은 미리 예자의 말씀 언자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라면 뒤에 있는 거는 맡길 예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할 때 쓰는 그 예자예요. 근데 성서가 이야기하는 예언은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맡겨지는 거가 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자를 써서 나오는 거가 뭔가 미래적 관점이죠. 그죠?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지금 성서의 예언, 맡길 예자를 쓰는 요 예언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맡겨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이 맡겨질 때 예언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저버려지고 소외되는 이 고독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생이 말로만 예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일생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미래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서에 보면은 지난 일들을 다 회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하는 것도 하느님의 말씀이 맡겨진 부분이라면 과거 시제도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제, 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예언, 우리가 맡길 예자를 쓰면서 나오게 되는 게 미신하고 성서의 예언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신이나 이런 미래 예자를 쓰는 거는요, 적중률이 중요합니다. 그죠? 미래 얘기를 얘기했는데 그게 불발에 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요. 성서 예언을 쭉 읽어보시면 너네는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그래서 심판에 대한 신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적중률을 자랑하는 예언이라면은 반드시 심판으로 지구가 몇번 망해야지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서 예언은 적중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해서 적중률이 중요하다면은 그게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심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적인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자를 쓰는 미신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언서의 주된 내용은 고발이에요. 고발인데 뭘 고발하냐 하면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죄는 뭐라고요? 아까 하느님 없이 사는 거가 죄예요. 하느님 없이.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느님하고 함께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늘 제사를 잘 바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고발을 해야지만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발하냐 하면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바치고 그 하느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성전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화내고 그 다음에 고발 이렇게 단죄하고 이런 것 자체가 행위로만 하느님을 섬겼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느님 없이 살았다라는 증거다라고 죄를 보여주는 게 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느님 나름대로는 제사도 잘 바치고 기도도 잘 바치고 잘하고 뭔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죠.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를 지적하냐면 네가 누구 무시한 거, 네가 누구 짓밟은 거,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거, 누구에 대해서 네가 좌절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 없이 살았다라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예, 결국 우리도 비슷한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웃어주지 않은 거, 그리고 차갑게 대한 거, 뭐 냉정하게 대한 거, 내가 내 뜻만 주장한 거 이런 것들을 고발할 때 그게 하느님 없이 살았다라는 증거다. 하느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충만함 때문에 샬롬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딴지를 걸어도 싸움을 안 해요. 예, 근데 멀쩡히 있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미소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뭔가 경쟁의 상태로 하고 있다면 그런 너가 웃어주지 않았잖아 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죄를 보여줌으로써 아 나는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왜 거짓 예언자, 참 예언자 이게 항상 사람들한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진짜 제사도 안 바치고 정말 나쁜 일만 하고 이러면은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사도 잘 바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자기가 죄 중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사건들을 고발함으로써 니네가 죄 중에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 사는 죄 중에 있었다.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된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은 뭘까요? 악. 디아볼로스, 악마를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예. 근데 디아라는 말이 히라버가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은 뭐냐 하면 하느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없이 사는 게 죄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거. 너무 좋아도 하느님을 너무 좋아도 하느님을 잊게 하고 또 너무 슬퍼도 하느님을 잊게 하거든요. 하느님과 이렇게 분리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분리시키고 하느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하느님과 내가 분리가 된다면 주변의 공동체도 분명히 분리가 될 거예요. 분열과 분리의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뭔가 집단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서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듣게 될 복음이지만 마리아가 이제 정혼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그 다윗 가문 후손과 약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이제 정혼한 그 여성이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기를 임신하게 됐을 때 예, 이제 둘다그 해당 남성 여성 전부 다 투석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샘종 문화권에서 나와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아주 근본주의자들은 지금도 이 투석형을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봤는데 그 이슬람 같은 샘족에서 나온 그 이슬람 문화의 그 저기 그러니까 핸드폰 옛날에 왜 핸드폰이 있었던 거지 폴더폰 있죠. 그걸로 찍은 장면이 BBC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올라왔었던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저는 그 아가씨를 그냥 이렇게 마당에다 세워놓고서 투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저기를 구덩이를 파죠. 구덩이를 파서 아가씨를 거기다 꽂아놔요. 도망가지 못하게. 꽂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성인 남성들의 손에 다안 들어갈 정도로 큰 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하는데 젊은 아가씨들이 이제 안 죽죠. 안 죽으니까 그 장면에서는 이제 총을 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남자 차례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성서가 얘기하는 그 율법을 그대로 이슬람에서 가지고 온 거고 아직도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정의가 올바른 일을 하는 거 법대로 하는 거라면 요셉은 마리아를 투석형에 이제 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느님 없이 사는 것이 죄고, 그래서 아무리 매일 미사를 다니신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 미사라면 죄인 거예요. 미사를 다니셨는데도. 예, 그리고 하느님과 내 사이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악인 거고. 그럼 의로움은 무엇인가? 그 매뉴얼대로 잘 하는 것이 의로움인가? 아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숨기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며칠 밥을 못 먹었어.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제가 근데 나한테는 빵이 있는데 이제 빵이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도 이걸 먹어야 되고 우리 집 애들도 이거를 먹어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며칠 동안 굶었다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이거를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세속에서 얘기하는 헌법에 의하면 제가 이거 죄를 진 건가요? 아니죠. 헌법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하느님의 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인 세속에서의 어떤 그 룰과 또 하느님의 룰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예언서의 그 주된 내용에서 왜 하필이면 그런 고발을 통해서 죄를 알려줘야 됐을까?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예언 현상도요, 어떤 그 발전의 역사를 갖게 되는데요. 초기 예언자들을 보면 약간 주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예언자들과 그다음에 엘리야의 대결 이런 걸 보면은 그 접신을 하기 위해서 약물, 자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란의 음악.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막 이제 하느님을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자해를 해서 막 피를 흘리고 그리고 광란의 음악으로 막 하고 이제 그러는데도 이제 안 되죠. 이제 그런 어떤 초기 예언자들의 모습 안에서는 고대 근동의 이런 예언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남성 그룹이 형성이 돼요. 이게 예언자의 아들들, 일종의 조합을 만드는 거, 길드. 조합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들은 접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일에
함께 가담하는 궁정 예언자들이 나오게 되고, 근데 궁정 예언자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왕실의 신녀로 전락하지 하느님을 대변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실의 대변자가 되는 거지 하느님의 대변자가 되지 않으면서 이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이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엘리야, 아니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 예언자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언제 많이 등장하냐면 나라가 안정적일 때 예언들을 할까요? 아니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예언자들이 막 등장할까요? 당연히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언자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냥 한 네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북왕국이 멸망할 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막 또 이제 멸망하려고 할 때 미카, 제일 이사야, 나훔, 스바냐, 뭐 예레미야 이런 인물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배 중에 갔을 때도 또한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때 에제키엘,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귀환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학가이, 스카리아, 제3이사야, 말라키 등이 활동을 하는데, 학가이, 스카리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냐 하면 성전을 빨리 짓자. 제2성전을 진다고 했었죠, 아까. 그 성전을 빨리 지면은 분명히 구원이 돌아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졌죠. 지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기원전 515년에 짓게 되는데, 문제는 혼란이, 그래서 정말 마법처럼 딱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의 문제, 또 주도권 경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예언자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운동이 종식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지혜 문학이나 이런 새로운 그 예언 문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언 운동은 제2 성전을 짓고 이후에 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일단 쭉 봤어요. 다 기억을 하실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예, 책을 소개하라고 하셔서 제가 뭐 책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이 미국까지 어떻게 이걸 써가지고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가지 책인데요. 아무튼 조금 시간이 있으셔서 조금 나는 이렇게 뭐 머리 쓰면서 조금 그런 것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책이고 쉽게 풀어쓴 구약 성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두 네 파트로 되어 있는 이 책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이걸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신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훨씬 간단한 책이다. 그래서 정말 요약만 있는,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 통권 노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란 책인데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앞뒤에 신자분들이 읽으시기 좋게끔 약간 그냥 이렇게 에세이처럼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머리 안 쓰고 그냥 근데 요약된 노트를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그 구약성경 통권 노트를 보시면 되고, 그런 거 너무 시시해가지고 난 좀 이런 거 도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수녀원 얘기도 PR도 하라고 하셔서 예, 그 한국에 저희가 수리치골 성모성지라는 곳에 저희 총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온 거거든요. 충남 공주. 예, 저희 워낙 수녀회는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라서 경기도에 있잖아요. 미리네가요. 그죠? 예, 저도 친가는 본가는 수원인데요. 이제 그쪽에서 있었던 수녀원인데, 그 왜 수리치골로 이전을 했냐면 그 우리 역사상 성모성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발현이 있던가 아니면 교회사적인 가치가 있던가. 근데 한국에 뭐 남양 성모성지도 있고 요즘에 성모성지를 막 이렇게 많이들 만들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수리치골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하면은 요한바로 2세가 한국에 오시잖아요. 그죠? 1940,
1984년, 오시게 되는데, 그때 명동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수리치골 성지에서 조선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했다, 이 말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거를 텔레비로 보셨던 저희 설립자 신부님께서, 아니, 수리치골이 어디길래, 교황님께서 조선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했다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수소문을 하신 거예요. 1986년부터. 그래서 이제 수리치골이라는 지명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취나물의 이름이래요. 수리치가. 그래서 취나물이 많이 나오는 곳을 수리치골이라고 했었고, 몇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 뭐 그 교회사 하시는 분들, 또 뭐 가톨릭 신문사 뭐 이제 여러 이제 이 그 연구팀을 만드셔서 교황님께서 얘기하셨던, 즉 조선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한 그 수리치골이 어디냐. 이제 근데 가장 그 충청도 지역에 보면은 순교 성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 공주라는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소도시지만 그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치명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 치명을 벗어나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아주 골짜기로 숨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우촌이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수리치골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땅을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으셔서가 아니라 그 유서 깊은 곳에 무슨 호텔이 들어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땅을 빨리 이제 땅을 사서 놓으셔야지만 돼서 이제 땅을 구입을 하셨고요. 이제 저희가 성모성심 수녀회잖아요. 근데 그 수리치골이 어떤 곳이냐 하면 19세기부터 그 낭만주의 그 사조가 유럽을 휩쓸게 되면서 예수 성심 신심, 성모 성심 신심,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자라는 이런 사조, 이런 신심 활동들이 이제 막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특별히 이제 그 백삼위 성인 중에서도 성 다블리 안토니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으로 오실 때 파리에서 성모성심회의에 가입을 하고 한국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배를 타고 오시면서 그 풍랑 속에서 성모님을 보셨다고 하죠. 성모님이 자기네들을 이제 지켜줬다라고 이분들은 굳게 믿었던 거고, 특별히 수리치골과 관련되어서는 그 병인 박해인가요? 저도 그런 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대관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관 신부님이 이제 참수당하시고 순교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수리치골로 숨어 들어간 거죠. 페롱을 주교님과 성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님은 그 당시 사제였었어요. 주교님이 아니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서, 아, 김대관 신부님의 순교를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박해받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조선을 이제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 주변에 있었던 신자분들과 함께 성모 성심회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이 조직한 이것을 파리 본부에 보내요. 그래서 달래 교회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래 교회사 책을 보시고서 교황 요한바로 2세, 성 요한바로 2세께서 수리치골을 언급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설립자 신부님이, 너네가 성모성심 수녀회인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모성심 신심이 발족된 곳을, 곳에 너의 초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래서 미리내에서 그쪽으로 이적을 한 거예요. 충청도로.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총원도 짓고 거기 이제 성지도 조성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많이들 오세요. 왜냐하면 성지에 수녀원이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뭐 댕그만이 그 모뉴멘트만 있고 뭐 이러면은 그냥 성지인가 보다 이러지만, 저희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지와는 굉장히 다른 특성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 성지가 답이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흔들리는 조선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당신들이 이 고통을 이겨냈듯이 뭔가 우리의 문제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 이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성지가 답이고 또 성모님이 모든 것을 이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 성심 수녀회이기 때문에 이제 성모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수녀원입니다. 성모님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성모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성모님이 쓰신 방법은 저희가 받침, 공간, 항함, 저희 수녀들은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뭐냐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지 못하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느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그래서 가장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신 분이 성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모님의 그 신약성경에 성모님 나오시는 본문들을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받아들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묵. 침묵이 말을 안 하는 것만이 침묵이 아니라 그 하느님 앞에, 하느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온전히 있는 것이 침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무지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이러는데, 하느님 앞에 앉아,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의 현존 의식이 없다 보니까 무지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침묵은 이제 하느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 예, 이게 침묵입니다. 그 다음에 곰이 뭐냐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곰곰이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인 거는 디스커스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디스커스를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한국말이 너무 우아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히라버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걸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고 이런 어떤 거죠. 그리고 간직함. 간직함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 특히 그 우리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요, 간직하시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로 다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 오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간직하는 것이, 간직해야지만 나중에 그게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간직하려고, 쪼개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누구를 만나야만 되고 자기 하소연 반드시 해야만 되고 이러는데, 그걸 간직해야지만 결국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간직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늘 같이 연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나서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혼자 영광받고 혼자 드러나려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함께함이 안 되죠. 근데 숨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숨어서 일하시고 숨어서 희생하시는 거,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함이고 항구함. 항구함은 뭐냐면 하느님께 항구하고 사람들에게 항구하고. 그래서 내가 설사 기분 나쁘고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내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어떤 불쾌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일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하느님께 항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항구하는 거. 용서는 딴 게 아니라, 내가 내 관용을 베푸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 용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양성은 내 안에 하느님을 간직하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받침, 곰, 간, 항, 함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대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조금 정신이 드는데, 아까 너무 시차가 제가 막 너무 졸려서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 이게 8시간, 그 또 이렇게 3시간 강의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아무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지만
이렇게 정말 하느님 안에서 좀더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즐기려고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참 저는 참 좋은 게 가정적이신 게참 좋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것 같고 그냥 조금 뭐 지금 뭐라고 할까 너무 건조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그 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느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온전하게 발휘한다라기보다 그 충만함을 사는 그러니까 발휘한다는 게딴게 아니에요. 그 신명기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부분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다 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 하는 거. 내가 2밖에 안 되면 2만 다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9면 9를 다 하면 돼요. 내가 10점 만점에 9.8이면 그걸 다 하면 되고, 내가 1이면 1만 다 하면 돼요. 오히려 1만 다할때 나머지 9를 하느님이 하신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다 하는 거, 진심을 다하는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기 총원에서 있으면서 악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원장은 늘 착한 좋은 일만 대하는 사람이겠구나. 거기에 이제 대표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악을 대해야 돼요. 근데 악을 대하는 방법이 뭔가 저는 아주 단칼에 악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잘라내고 이제 그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악을 대하는 방법은 선을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빛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오는 거, 악을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을 많이 가져오는 것만이 방법이고 빛은 하느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악에 맞서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악에 맞서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배운 건 빛을 많이 가져오는 거, 예, 이게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다. 제가 처음에 배웠던 거였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